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교재 343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우리가 연소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거든요. 연소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연소는 어떤 가연 물질이 산소와 화합 결합해서 열과 빛을 내는 그런 일종의 화학 작용이었잖아요. 그러면 연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연소 생성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 발생하면 뭐가 생기죠? 연기가 막 피어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뜨거운 열기를 느끼죠? 또 화염, 어떤 불꽃이 막 튀죠? 그리고 연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런 가스들, 뭐 이런 게 바로 연소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먼저 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다음 연기가 끝나면요, 어떤 기타 연소 생성물인 어떤 이렇게 거기 이런 열기라든지 또 그리고 연소 생성 가스까지 같이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가장 먼저 어떤 화재 발생하면요, 연기가 딱 올라오는 거다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연기는 뭐라고 얘기했죠? 공기 중에 부유 떠 있는 어떤 미립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해봅니다. 어떤 연소할 때 발생, 연소시 발생하는데. 공기 중에 부유. 부유라는 건떠 있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이 외에는 미립자. 미립자라는 거는 작은 알갱이라고 보세요. 요런 거를 연기라고 얘기를 한다. 연기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좀 연기를 얘기 드리면요. 연기가 왜 위험합니까? 우리가 화재 발생했을 때 연기가 꽉 차면요. 앞이 안 보여요. 어디로 피해야 될지 내가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또 연기에는 뭐 나름대로 뭐 유독한 가스를 그 연기 안에서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연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연기의 영향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봅니다. 연기의 영향.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 놓고 뭐 여러분이 다 느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시각적 영향 이렇게 했잖아요. 시각적 영향. 뭐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요. 화재 발생했을 때 연기가 꽉차 있을 때 굉장히 사람이 당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연기가 차 있으면 그 앞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쪽으로 가야지 뭐 피난구가 있고 어느 쪽으로 가야지 뭐 계단구가 있고 계단이 있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각 효과는요, 시야를 감퇴시킨다, 이런 얘기를 한건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사실, 뭐, 이게 시각적 효과, 연기, 이런 시각적 효과에 의해서 방향을 잘못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시각적 효과, 연기에 의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앞을 잘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어떤 시각적 어떤 효과가 있다. 시야 감퇴를 얘기 드렸고, 그 여담으로 제가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한 번씩 여러분 그런 걸 보시잖아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몰랐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화재 발생했으면은, 빨리 뭐 계단으로 가든지 비상구로 가서 문욕을 바깥으로 나가면 되지. 왜 그걸 못 찾아서 우왕좌왕하다가 사람이 어떤 사망에 이르게 됐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적 영향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뭐 화재가 발생하면은 누구든지 또 침착한 행동을 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이 안 보여서 어떤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시각적 영향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리적 영향이라고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생리적 영향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를 드냐면요. 우리가 연기 안에 어떤 다량의 유독 가스가 포함이 돼 있어요. 유독 가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여기도 시각적 효과도 무섭지만 생리적 효과가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식불명이 될 수가 있고 또 거기 또뭐 이런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요번 시간 뒤쪽 가시면요. 연소 생성 가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 가스가 연기를 뭐 같이 구성하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시각적 영향에 의해서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없다. 또 생리적 영향은 뭐냐면요. 연기가 다량의 유독 가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걸 들이마시면 호흡 장애를 일으키거나
의식불명이 된다. 한두 번 들이마시면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심리적 영향이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심리적 영향. 그래놓고 이거는 한번 제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 뭐냐면요. 어떤 패닉 현상을 유발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패닉 현상을 유발한다. 근데 사실 이것도 무서운 것 중에 하나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봅니다. 뭐냐면요. 사람이 패닉 현상, 공포심에 빠지면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정상적인 사람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층 건물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덜컥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공포가 몰려와요. 그리고 공포가 일정 이상 많이 몰려오게 되면요. 그러면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우왕좌왕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따위가 바로 어떤 연기의 효과다,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조금 건너뛰셔서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요. 뭐 결국 이렇게 일정한 어떤 우리가 양의 공부를 하고 또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어떤 정밀도를 높여가지고 문제 풀이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까지 한번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시험과 관련되는 쪽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을 가시면요. 거기 346페이지를 보세요. 346페이지 양가로 4번을 보시면요. 여기 연기의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농도를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농도를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감광계수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감광계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가시거리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거를 감광계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연기 농도를 어떤 다른 빛에 투과하는 양을 계산했다. 연기 농도에 따른요. 연기 어떤 농도에 따른 투과하는 빛의 양을 계산한 그런 농도를 우리가 감광계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어떤 연기 농도에 따라서 통과한 빛의 양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빛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감광계수가 그 여러분 밑에 보시면요. 그 박스에 나와 있죠. 감광계수와 가시거리와의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감광계수하고 가시거리는 이거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이쪽이 감광계수고요. 감광계수고 여기가 가시거리죠. 한번 제가 요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한 세 가지만 보도록 합니다. 감광계수가 0.1이다. 0.1이다 그랬을 때 그래서 봅니다. 이거는 연기 농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거리가 길 거 아닙니까? 20에서 30m 정도 된다. 그리고 이거는 연기 감지기 요 정도가 작동하는 정도다. 연기 감지기는 굉장히 민감화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감지돼도 연기 감지기가 감지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고층 건물 갔을 때 거기 어떤 이런 거 보셨잖아요. 계단 같은데 거기 담배 피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담배 흡연 때문에 여기 감지가 작동을 한다. 그러면서 막 겁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봅니다. 감광계수가 0.1이다 했을 때 0.1이다. 어떤 연기 농도를 투과하는 빛이 양이 0.1이다 그랬을 때 그때 여기 가시거리가 20에서 30m 연기 감지기가 작동한다. 그리고 봅니다. 0.1에서 1.0으로 됐다. 1.0으로 됐을 때 가시거리가 여기 1에서 1m다. 1m고 뭐 굉장히 가시거리가 많이 축소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감광계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10을 볼게요. 10. 뭐 굉장히 많이 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때는 가시거리가 0.2에서 0.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 그랬죠? 최성기 때의 농도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최성기 때의 농도. 우리가 화재 진행 단계를 보면요. 화재가 가장 강력하게 올라오는 단계가 최성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얘기를 드려봅니다. 감광계수가 0.1일 때 가시거리가 20에서 30, 굉장히 많이 길다. 그러면서 연기 감동기가 작동, 감지기가
작동을 한다. 연기 감지가 작동하면요, 수신기에다가 신호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수신기에서 소리가 나고 또 어떤 화재 연기 감지한 장소 보튼에 불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감광계수가 1.01 때 가시거리가 1에서 2m고 앞이 거의 안 보인다. 한 1m, 2m 앞에만 보면요, 내가 어떤 어디 피하거나 그럴 때 잘 앞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감광계수가 10일 때 가시거리가 0.2에서 0.5m. 이거는 최성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기, 그때의 어떤 농도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정리해주세요. 뭐 나머지 다 보시기가, 뭐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봅니다. 347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연기 확산 속도, 속도 해놓고 연기의 이동 속도를 어떤 수평, 수직, 실내 계단일 때 그 속도를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 부분은 벌써 몇 차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 꼭 여러분이 정리해서 암기까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347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연기 확산 속도가 나온다. 그래서 봅니다. 연기 확산 속도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연기 확산 속도 그래놓고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냥 외우시기 전에 좀 논리를 따져가지고 보면요, 암기할 때 조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뭐 동그라미 1번서부터 2번, 3번까지 있죠. 그래놓고 봅니다. 수평 방향으로 이동 속도, 그리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이동 속도,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여기 뭐 계단인데 실내에 있는 계단의 이동 속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수평 방향이라는 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직 방향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계단은 한번 이렇게 봅니다. 계단 이렇게 있는 거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볼게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봅니다. 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위아래로 위쪽으로 가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옆으로 가는 게 빠르겠어요? 당연히 수직 위로 가는 게 빠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화재 발생했을 때는 연기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위쪽으로 빨리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평과 수직을 비교했을 때 수직의 이동 속도가 수평의 이동 속도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수평이 뭐라 그랬죠? 0.5에서 1m per sec. 결국 여기 세크라는 거는 초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초당 0.5에서 1m 간다. 그렇지만 수직 방향은 이거보다 더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2에서 3m per sec. 초당 2m에서 3m. 그런데 계단을 잘 봅니다. 계단을 보면 뭐냐면요, 그 계단은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화재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계단 쪽으로 가긴 가잖아요. 왜? 빨리 1층으로 가서 문욕을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런데 위험요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무래도 계단은 어떠냐면요, 계단은 계단실에 의해서 연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니까요. 일반적인 수직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단에서의 연기 이동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직 방향보다도 더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3에서 5m per sec. 초당 3m에서 5m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치를 따져보고 그리고 수치는 반드시 암기하시도록 합니다. 뭐 나머지까지 다 외우시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암기하고 정리할 부분이 있고 또 대략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한번 보시면요, 여기 뭐 이게 고층 건물의 연기 유동 그려놓고 공기 조화 설비 여기 영향 또 굴뚝 효과라는 거 뭐 이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거 봅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 연기 유동 그려놓고 348페이지서부터 349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얘기 뭐 같이 그 내용 한번 확인하고 한번 따져보면요. 그래서 봅니다. 여기 고층 건물 연기 유동에서 미운 번에요. 고층 건물 연기 유동이다 그래놓고요. 연기 유동이다 그래놓고 그 B번 봅니다. B번에 뭐라고 나왔죠? 공기 조화 설비의 영향이라고 했잖아요. 공기 조화 설비의 영향 그래놓고 우리가 이거를 공조기라고 뭐 주로 얘기를 해요. 뭐 제가 공조 설비 잠깐 얘기를 드려보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에 막 5미, 막 5층, 6층, 7층까지 막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면 막 지하 7층까지도 있어요. 막 8층까지도 가거든요. 그런데 그 아주 깊은 지하에 갔는데 그 지하에 갔을 때 여러분이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막 숨이 차거나 그런 건못 느끼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조기가 작동되고 있어서 그래요. 만약 그 건물에 공조기가 없다 그러면요. 아마 7층, 8층, 좀 연세 되신 분은요. 한 3층, 4층만 가도 벌써 헉헉거릴 겁니다. 그 공조기가 그런 영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요. 이렇게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보내고 밖에 있는 공기를 집어오면서 그거를 필터로 걸르거든요. 오염물질 같은 걸러 놓고 그 안에 어떤 습도, 온도 딱 조절해 가지고 각 층마다 보내버려요. 이게 바로 공조 설비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를 공기를 보내고 또 어떤 빨아들이기 위해서 덕트라는 거를 어떤 그 건물 안에 다 있어요. 그 덕트를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조 설비가 작동된다? 그러면 그 설비를 이용해서 지금 어떤 연기 같은 게 그쪽 그걸 통로 역할을 해서 써먹어서 연기가 그걸 타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또 연기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층 건물의 공조 설비는요, 이거는 밑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화재 시 이거는 작동을 중단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층 건물에는 어떤 연기 확산, 왜? 공조 설비가 어떤 연기 확산을 여기 도와주기 때문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층 건물에서 공기조화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정지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고층 건물에서 일어났던 게 굴뚝 효과다? 굴뚝 효과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우리가 고층 건물 굉장히 높죠? 높죠? 그리고 고층 건물 보시면요. 그 냉난방 시설 같은 거 되게 잘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내부 온도가 외기보다 따뜻하고 밀도가 낮은 경우가 있다. 그 여름을 제외하고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봅니다. 뭐라 그랬죠? 내부 온도가 외부 외기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밀도가 만약 낮을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죠? 내부 공기가 부력을 받아서 상승한다. 이럴 때는 어떤 내부 온도가 외기보다 낮고 어떤 따뜻하고 그러다. 그러면 여기 어떤 내 어떤 어 여기 나온 것처럼요. 어떤 공기가 내부 공기가 상승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승을 한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그 공기만 올라갑니까? 연기도 올라갑니까? 연기까지 해서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걸 굴뚝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근데 만약 거꾸로 내부 온도가 어떤 외기 온도가 높고 내기 온도가 하강한다. 그랬을 때는 역굴뚝 효과,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공기조화 설비, 어떤 여기 고층 건물에서 화재 발생 시 정지시킨다. 또 굴뚝 효과는 뭐냐면요. 건물 안에 온도가 높고 바깥에 온도가 낮죠? 그러면 아무래도 공기가 위로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그런 효과. 화재 발생했을 때 위로 뜰거 아닙니까? 이게 굴뚝 효과고, 요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역굴뚝 효과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349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를 보세요. 하단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건 한번 참조로 봅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그림 뭐라고 나왔죠? 여기가 화재가 발생해서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화재가 막 발생해서 있다.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바람이 일로 불고 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이쪽을 풍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쪽을 풍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풍하고 이런 걸 풍횡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풍횡이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한번 봅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을 때 여기는 소방 공무원이 이렇게 있다면 큰일 나요. 불을 끌때 이쪽으로 가 있으면요. 불이 바로 일로 갈거 아닙니까? 불 끌라는 사람한테 불이 덮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참고로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에 가시면요.
거기 이렇게 봅니다. 거기 보시면요. 351페이지 상단에 재현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현 방식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기 재현 방식의 종류가 되게 크게 자연 재현 방식과 기계 재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을 한번 얘기를 봅니다. 재현이라는 건 뭐죠? 실내에 있는 유독가스, 연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 이거를 재현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 재현 방식, 재현 방식, 이거는 뭐냐면요. 뭐 개구부 뻥 뚫린 데 창문을 통해서 공기를 그냥 바깥으로 보내는 거, 뭐 자연스러운 바람에 의해서 하는 거. 기계 재현 방식은 사람의 힘에 의하지 않던 기계의 힘에 의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거를 기계 재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연 재현 방식보다 기계 재현 방식이 앞선 거 아닙니까? 자연 재현 방식은 그냥 어떤 뭐 여기 개구부 창문에 의해서 바람에 어떤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기계 재현 방식이 있는데 여기 1종, 2종, 3종 있는 거 아닙니까? 1종, 2종, 3종을 구분하실 수가 있는 정도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기계 재현 방식을 보면요. 기계 재현 방식 그래 놓고 1종 기계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다. 각각 달라요. 근데 1종은 뭐라 그랬죠? 어떤 급기와 배기를 한다. 급기와 배기를 같이 한다. 그리고 2종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어떤 봅니다. 여기 급기와 배기를 송풍기와 배풍기를 설치해서 이거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설치해서 그런데 2종, 3종을 봅니다. 뭐 급기와 배기를 같이 한다고 해놓고 2종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송풍기만 설치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송풍기. 송풍기라는 건 바람을 불어주는, 넣어주는 거고 배풍기는 안에 있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빼는 걸 배풍기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풍기. 배풍기만을 이용해서 급기와 배기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방식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인 거 아닙니까? 안에 있는 공기 배풍기를 이용해서 빼내고 송풍기로 인해서 밖에 있는 공기 집어넣는다. 그리고 한번 2종 봅니다. 2종은 뭐라 했죠? 송풍기에 의해서 공기를 집어넣으면요. 아무래도 안에 있는 공기가 일부 나가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기와 배기를 한다는 게 있고 배풍기라는 건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끌어내죠. 그럼 밀도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일정 부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확실하게 공기를 제대로 집어넣고 빼내는 거 하는 거는 1종인 송풍기와 배풍기를 설치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1종이 가장 어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가장 좋은 방식이다. 그렇지만 어떤 비용 문제도 있다가 보니까 배풍기만 설치하는 게 더 많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중성대의 활용과 관련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중성대는 뭐 제가 한번 우리 교재에서는 굉장히 자세히 나왔는데요. 한번 봅니다. 351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351페이지에 이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에 보면요. 중성대와 관련되는 그런 게 나왔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건물이 만약 있다 그랬을 때, 건물이 있다 그랬을 때요. 한번 봅니다. 뭐 여기가 개구부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개구부고요. 이쪽이 개구부다 이렇게 봅니다. 이쪽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개구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개구부는 뭐냐면요. 출입구가 됐던 창문이 됐던 뻥 뚫린 거를 개구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떠냐면요. 우리가 한번 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가잖아요. 찬 공기는 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요. 고온의 기체는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연기가 이쪽으로 다 밀릴 거 아닙니까? 밀리거든요. 그래놓고 바깥에도 어떤 공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압력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압력 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보면요. 압력 이쪽에 안에 있는 실내 압이 공기 압보다 더 클 수가 있고 또 그거 봅니다. 여기 내부에 보시면요. 내부에 봅니다. 여기 실내 압이라고 봅니다. 여기 실내 압이라고 봅니다. 여기도 실내 압이라고 볼게요. 실내 압이 외기보다 작을 경우도 있잖아요. 작을 경우. 이쪽으로 어떤 지금 고온의 액체가 올라가니까 여기는 압이 충만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깥 공기보다 실내 압이 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실내 압보다 어떤 공기의 압이 클 때는요. 압력은 항상 큰 데에서 작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공기는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내 압과 외기의 압이 일치할 때 이거를 중성대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중성대라고 하잖아요. 그려놓고 봅니다. 그려놓고 보시면요. 어떤 거기 누군가가 사람을 구출하거나 그럴 때는 이쪽으로 어떤 중성대 밑으로 들어가야지 안전할 거 아닙니까? 연기나 이런 거는 상층부로 다 몰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을 그리고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 어떤 실내 압이 외기 압보다 낮은데 이쪽에 찬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중성대가 밑으로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 진압할 때 여기를 틀어가지고 이쪽에 공기를 많이 집어넣게 하잖아요. 집어넣게 하면 그리고 이쪽에 공기가 또 이쪽에 공기가 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중성대가 위로 올라가요. 그걸 바로 여기서 얘기했던 중성대를 이용하는 활용 여기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설계할 때도 우리가 건물 설계할 때도 어떤 화재 발생했을 때 어떤 여기 중성대 높이를 높게 하는 쪽으로 건물을 설계해야지 어떤 화재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안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연기라든지 뜨거운 공기가 위쪽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층부에는 압이 굉장히 커져요. 실내 압이, 정압이.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가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게 개구부가 있다면 그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일부. 또 밑에 쪽은 어땠죠? 밑에 쪽은 압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개구부 쪽으로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온다.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자꾸 이쪽에 불이 더 많이 붙고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하니까요. 그럼 중성대가 자꾸 더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중성대가 위쪽으로 좀 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화재 진압할 때 구멍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그쪽에 개구부를 설치를 해서 어떤 위쪽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중성대가 밑에 쪽으로 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중성대 활용이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연기와 관련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연소 생성물에 열과 화염과 연소 생성가스가 있죠. 뭐 이 중에서는 연소 생성가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뭐 그렇지만 뭐 열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드려보면요.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을 분출한다. 그 열에 열이 굉장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요. 뭐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화상 정도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요. 열에 의한 화상의 종류 세 가지를 봅니다. 열에 의한 이거에 의한 화상의 종류에서 1도 화상도 있고 2도 화상도 있고 3도 화상도 있어요.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1도 화상은 뭐냐면요. 거기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어떤 피부가 밝게 되는 정도고요. 여기서는 물집이 발생을 안 해요. 물집은 다른 말로 하면 수포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집, 수포가 발생하는 단계는 바로 2도 화상이에요. 그리고 3도 화상 정도 되면은 뭐냐면요. 여기는 어떤 말초신경까지 손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좀 안 좋은 얘기지만요. 3도 화상까지 입게 되면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통증도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1도 화상은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수포가 없는 정도. 2도 화상은 수포, 물집이 생기는 정도. 3도 화상은 어떤 말초신경까지 손상이 돼버리는 게 바로 3도 화상이라는 거죠. 뭐 이게 다 열에 의해서 이런 뭐 화상을 입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얘기를 보시면요. 화염이라는 거는 어떤 불화자에다가 불꽃염이에요. 뭐냐면요. 뭐 화재 발생했을 때 불꽃이 일리 튀고 절리 튀고 해서 거기서 또 불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를 화염이라고 얘기를 한다 봅니다. 이제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연소 생성가스. 시험에서는 이 중에서 몇몇 가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놓고 뭐 틀리는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연소 생성가스에 보시면요. 뭐 중요한 것만을 얘기를 드리면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한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그리고 염소 정도 요 정도 내용만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화재가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연기에 의해서 사람이 피해를 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열에 의해서 뭐 사람이 화상도 입죠. 또 화염에 의해서 불똥이 일루튀고 절루튀어 가지고 삽시간에 불이 번지죠. 그리고 연소생성가스에 의해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질식, 막 생명을 잃는 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소생성가스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연소생성가스 봅니다. 생성가스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관련되는 얘기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여러분들 혹시 몇 년 전에 이런 기사 또는 이런 내용을 뭐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매체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땠냐면요. 이천의 냉동창고에서 지하의 냉동창고 지하에서요. 거기서 작업을 하느라고 어떤 작업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작업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뭐 냉동창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적 작업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용적 작업을 하다가 어떤 불똥이 튀어가지고 스티로폼에 옮겨 붙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40명이나 그때 목숨을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은 누가 죽었냐면요. 제3국인 노동자, 국내 노동자들은 일 안 하려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잘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불 나면은 뭐 그러면 빨리 해서 그 계단으로 해서 나오면은 괜찮을 텐데 왜 그 사람이 죽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불똥이 튄 다음에 삽시간에 막 불이 붙죠.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어떤 거기 화재가 발생하면요. 연기하고 유독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다는 거 아닙니까? 삽시간에 지하에 연기가 꽉 찼어요, 유독가스하고. 그래서 어디 빠져나가려고 해도 앞이 안 보여요. 한 두어 번 들이마시면요,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요. 질식을 하거나 사망까지 이뤄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 몸이 막 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무려 40명이 목숨을 잃었었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먼저 일산화탄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일산화탄소고, 그리고 두 번째 이산화탄소잖아요. 일산화탄소가 있고요. 일산화탄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가 있다. 일산화탄소는 요거고, 이산화탄소는 이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서로 성질이 극과 극이에요. 일산화탄소는 어땠죠? 일산화탄소는 이거는 둘이 공통점인 건 뭐냐면요. 무색, 무취, 무미,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무색, 무취. 냄새도 없고, 무미, 맛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극과 극이다. 왜 극과 극이죠? 우리가 일산화탄소는 뭐냐면요. 이거는 유독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독성. 이산화탄소는 무독성이잖아요. 극과 극인 거 아닙니까? 또 일산화탄소는 어땠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은 연탄을 연료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과거에 오래전에는요. 연탄을 가정에서 연료로 쓰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중독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컸던 건 뭐냐면요.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일산화탄소 CO죠? CO고. 그리고 봅니다. 여기 상온에서라고 나왔죠? 상온이라는 건 일반적인 온도, 높은 온도가 아니라 염소와 작용해서 한번 봅니다. 염소와 작용한다? 염소는 이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를 생성을 시켰죠? 이거를 생성을 시켰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연소를 생성시켰는데 이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포스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맹독가스예요. 포스겐을 생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또 뭐냐면요. 일산화탄소는 체내에서 헤모글로빈과 어떤 거기 결합을 한다. 헤모글로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각 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한다. 산소 공급을 방해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질식에 이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을 질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게 바로 일산화탄소다. 그리고 봅니다. 일산화탄소 거기 또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요. 농도가 0.5%에 이르면 수분 내에 사망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농도가 0.5%에 이르면요. 이르면 수분 내에 사망한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뭐 문제도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빠른 속도로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여건이 바뀐 나라도 드물어요. 그 제가 하나 얘기를 드려봅니다. 제가 한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가정에서 연탄 떼는 집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해마다 겨울이면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어떤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굉장히 후진국적인 일인 거 아닙니까? 그러던 거 이제 요새는 드물잖아요.
그만큼 사회 여건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뭐 청년 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요. 그래서 또 하나 여러분도 뭐 자부심을 갖고 한번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후유증은 많았지만요. 그래서 이거는 일산화탄소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는 뭐냐면요. 독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지만 너무 다량이 존재할 때 호흡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량이 있을 때는요. 자체 독성은 없지만 호흡 속도를 증가를 시킨다. 너무 많이 있다가 보면요. 잘못하면은 여기 호흡 곤란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어요. 둘을 다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일산화탄소는 그 자체에 독성이 있다. 왜? 염소와 결합해서 여기 포스겐이라는 독가스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지만 이산화탄소는 독성은 거의 없지만 너무 다량이 존재했을 때 그걸 많이 들이마시게 되면요. 그럴 때는 호흡곤란과 뭐 심하면은 극심하면 사망까지 이른다. 제가 이걸 요쯤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금년 연초였던가요? 봄이었던가요? 그 어린이를 데리고 그렇게 유치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디 박물관인가 거길 갔는데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살포가 됐어요. 애들이 막뭐 이렇게 졸도한 애도 있고 가볍게요. 막 도망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이산화탄소가 너무 우리 호흡기 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산소 공급이 적기 때문에 잘못하면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심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의 독성은 없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번 봅니다.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일산화탄소는 농도가 0.5%에 이르면 수분해 사망하죠.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여기 356페이지 박스를 보도록 합니다. 농도가 20%에 이르게 된다. 뭐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때는 질식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황산 가스, 양가로 4번에 나온 아황산 가스는 가볍게 한번 볼게요. 아황산 가스다 그래 놓고, 이거는 아황산 가스는 우리가 이산화황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산화황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했죠? 어떤 동물 털 연소할 때 발생하는 아황산 가스다. 그러면서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기 계통에 자극을 준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눈이나 호흡기 계통에 여기 자극을 준다. 그리고 나름대로 독성이 있었잖아요. 뭐냐면요. 0.05% 농도에 단시간 노출돼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0.05% 여기 농도에 노출이 단시간만 돼도 위험하다.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한번 봅니다. 일산화탄소가 우리가 위험한 유독성 물질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0.5%인데 여기는 0.05%에 단기간 시간 노출돼도 위험하다. 굉장히 독성이 훨씬 더 강한 게 바로 아황산 가스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셔가지고요. 암모니아 가서 한번 봅니다. 양가로 5번에 암모니아를 보면요. 암모니아를 그랬고요. 이게 질소 함유물이 연소할 때 발생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NH3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유독성이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암모니아는 어떤 자극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피부의 점막과 눈에 접촉되면은 심하게 자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피부라든지 눈에 접촉이 되면은 여기 안 좋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결막 부종과 각막 혼탁을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냉동시설의 냉매. 냉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암모니아를 많이 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양가로 6번에 시안화 수소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7번에 포스겐도 나온다. 둘다 어떤 독성이 굉장히 강한 어떤 유독성 가스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거는 염소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염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시아나수소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를 봅니다. 여기는 동물 털, 인조견 등의 섬유가 불완전하게 연소할 때 그게 바로 시아나가스가 어떤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그 밑에 포스기는 뭐라고 했죠? PVC 등이 연소할 때, PVC 등이 연소할 때 이게 발생한다. 여기 시아나수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동물 털 그리고 인조견 등이 어떤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시아나수소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져가지고요, 마지막에 염소와 관련되는 설명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12번에 염소가 나왔었죠. 염소는 어떠냐면요, 여기는 강산성이고 그리고 어떤 자극적인 냄새가 있다. 그리고 염소의 독성은 지금 다른 독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랑 비교하면 과히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1차 세계대전 때 염소를 어떤 화생방 무기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군이. 그래서 이런 게 화재 발생했을 때 생성되는 염소 가스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까지 한번 우리가 보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문제가 몇 문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문제들은 뭐 나중에 뒤에서 문제 풀이할 때 다룰 내용이다가 보니까요. 다룰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 하나 정도만 봅니다. 여러분 359페이지 2번 문제 보세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데 2번 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개구부라는 거는 창이 됐든 출입구가 됐든 뻥 뚫린 거. 그러면 개구부 면적이 크면은요, 밖에서 외기가 어떤 안에 있는 유독 가스, 안에 있는 연기가 빠져나가고 밖에 있는 어떤 공기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소 농도가 낮아집니까, 커집니까? 연소 농도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옅어지잖아요. 이걸 짙다 그랬으니까 2번이 틀린 거 아닙니까? 물론 맛보기로만 얘기를 드렸고 나머지 문제는 문제풀이할 때 문제집에서 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래도 핵심적인 거를 좀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연소와 관련해서 연기 확산 속도가 있었잖아요. 수평, 수지 뭐 이런 거는 너무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또 감강계수와 관련되는 거 몇 가지 보시라는 얘기 그 정도 보시고요. 또 중성대가 뭐고 또 중성대를 활용을 하는 거 그런 얘기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또 우리가 연소 생성 가스 중에서 특히 중요했던 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시아나수소, 또 포스겐, 또 그리고 아황산 가스, 그리고 염소 정도만 여러분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